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 동구에 있는 대왕암 공원 꽃 무릇 영상을 올립니다. 대왕암 공원은 신라문무왕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 동해의 큰 바위 밑으로 잠겨 호구경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대왕바위라 불려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금의 대왕암 또는 댕바위라 하였으며 용이 잠겼다는 바위 밑에는 해초가 자라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왕암 공원은 4개의 코스가 있는데 전설의 발길, 송림길, 사계절길, 바닷가길이 있습니다. 대왕암 공원의 자랑거리인 1만 2천 그루의 송림길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꽃무릇 구경하세요. 길에도 언젠가 맑게 갠 날이 올 테니까요. 비록 살아온 길이 서로 다르다 해도 다양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 언젠가 맑게 갠 날이 올 테니까요. 비록 살아온 길이 서로 다르다 해도 다양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 뒤돌아보니 저 멀리 고향이 보이네 지도조차도 없는 길 따라 우리는 가리
닥친 길에도 언젠가 맑게겐 날이 올 테니까요. 비록 살아온 길이 서로 다르다 해도 다양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 우리도 뒤돌아보니 저 멀리 고향이 보이네. 언젠가 맑게 갠 날이 올 테니까요. 비록 살아온 길이 서로 다르다 해도 다양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 뒤돌아보니 저 멀리 고향이 보이네. 지도조차도 없는 길 따라 우리는 가리. 아.